한 자리에서 40년 동안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모님하고 자제분하고 사과문을 쓰면서 월미도의 횟집입니다. 월미도 횟집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기가 돼가지고 저희한테 항의 전화가 오고 예약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월미도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가게에서 엉뚱한 오해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 피해로 몇 달 전부터 예약된 단체 손님들이 예약을 취소하는가 하면 단골 손님마저 발길이 끊겼습니다. 아니, 우리 그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우리 취소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린 또 다른 데 좀 섭외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냐고. 아, 난리가 났네. 그래서 못 가겠다고, 안 간다고. 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영업을 하세요? 그냥 우리는 다 지금 몇 번을 진짜 오늘도 우리 진짜 단골이고 했었는데. 아, 언니 말할 것도 없어. 그냥 걸어. 단골로 다니는데. 저희가 실망이네요, 실망. 오해를 풀기 위해 인터넷에 글까지 올리고 가게 곳곳엔 안내문도 붙였답니다. 손님들이 이 집이다, 이 집이다, 월미도 집이다 하도 이야기를 하길래 자체적으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벽에다가 다 붙여놓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퍼진 오해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는데요. 어제도 왔습니다, 어제도. 아, 거기가 9만 원 횟집이죠? 아닙니다, 왜요? 9만 원짜리 어떤 가구인가 좀 가볼까 해가지고요. 억울하죠. 아, 9만 횟집 아니에요, 우리 집은요. 다 아니라고 하긴 하지 뭐 이라고 하잖아. 뭐가요? 알겠어요. 답답할 노릇이죠. 네. 주말이면 손님들로 가득했던 이 횟집 어느새 빈 식탁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7,800. 최근에는 지금 뭐 4,50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해당 횟집이 한마디 사과도 없자 결국 고소장을 접수한 겁니다. 사람이 거꾸로 가는 거는 마지막으로 가는 건데 제가 사과를 바른 거지 다른 거 저는 바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과만 했다 그러면은 피해액은 제가 감소를 하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사과문을 게시한 직후 문을 닫은 논란의 횟집. 다른 가게에 상호를 쓴 건 아들의 단순 실수였다는데요. 아들은 월미도 횟집이 있는 거는 전혀 생각 못했대요. 댓글이 올라와서 아 야차 싶어서 3시간 만에 고쳤대요. 그 위에 거를. 사과는 당연히 해야죠. 저희가 잘못했고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30년 장사했는데 거기에서 그걸 정리를 하고 그런 와중에 경황이 없었죠. 오해를 받았던 횟집 사장은 텅 빈 식당을 보며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데요. 상인들도 마인드가 조금 바뀌어야 되고 손님들도 좀 더 좀 믿음이 있게끔 오셔서 안심하게 좋은 음식을 드실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저희 상인들의 바람입니다.